오늘의 이슈 첫 번째, 윤건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건영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국정 상황실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윤건영은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잘했다,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못했다, 이런 이분법의 사고를 가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킴이,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는 어떠한 비판도 내가 다 막아내겠다. 문재인 정부는 단한 점의 오류도 없었다. 라는 투의 그냥 그 뭐랄까요? 로봇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물론 저도 굉장히 통탄해하지 않는 사건이지만, 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조선족에게 우리나라의 블랙 요원의 명단을 유출했다라는 사건과 관련해서 윤건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국 이래 정보전 최대의 사고다. 블랙 요원 신상이 유출됐다. 초동 조치 완료가 납득이 안 간다. 정보망이 무너졌다라고 목소리 높여서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망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건국 이래 최대 정보 실패 방첩 실패 사건이다. 이자가 이렇게 떠들 때마다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구린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망가뜨린 것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윤건영이가 뭘 덮으려고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휴민트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대북, 인적 정보 네트워크 말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물론 제가 윤석열 정부의 정보사 군무원 유출 사건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저도 질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보망에 대해서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무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들이 대북 휴민트를 무너뜨렸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복원해야지, 윤석열 정부마저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질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윤건영이처럼 자기네들은 잘났는데, 자기네들은 잘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참지 못해서 다시 자료를 갖고 하나하나 그 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북 휴민트, 즉 북한과 관련된 인적 정보 네트워크, 블랙 요원부터 시작을 해서 화이트원 요원이라든지, 혹은 우리 정부에 협조하는 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휴민트를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대중이 바로 자신이 정권을 잡자마자 대북 부서를 전부 다 없애고, 자그마치 1천여 명에 달하는 전문 요원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핑계가, 국정원이 뭐 대남 사업을 하고 총풍을 한다라는 핑계로 완전히 국정원을 들쑤셔서 정보원들을 전부 다 노출시켰습니다. 그때 휴민트는 거의 도륙당했습니다. 처음에 500명, 그 다음에 5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북한에서 공작을 하다가 남한에 들어왔더니 완전히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쩐 일인가 봤더니 아예 부서를 없애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데일리, 10년 좌파 정권이 붕괴시킨 국정원 휴민트라는 2012년 7월 20일자 기사를 보십시오. 북풍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겁난 것인지 몰라도 김대중 정부는 1998년 구제금융 사태에 따른 구조 조정을 이유로 국정원 내부직은 581명에 대해 재택근무 발령을 냈고, 이 가운데 사직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을 1999년 3월 직권 면직했다. 아니, 구제금융 사태에 따른 구조 조정을 국정원에 들이댄다고요? 나라의 최소한의 대들보 기둥 있죠? 국가 안보를 지킬 그런 대들보의 기둥을 다른 핑계를 대고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가 이 결정적인 어떤 시작이 됐고요.
노무현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는 국가보훈법을 철폐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1심회라는 간첩을 수사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거를 압력을 넣어서 중단시킵니다. 1심회는 김정일을 한마음으로 모신다는 뜻의 미국 교포 마이클 장이 조직한 간첩단 조직원입니다. 조직원 5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수사를 지휘한 수사국장을 민정수석실로 불러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김대중과 노무현의 국가 안보에 대한 실체였습니다. 문재인은 또, 아니,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노무현은 어땠습니까? 바로 김만복이라는 정말 최악의 무능. 더 이상 무능할 수 없는. 근데 또 자기는 정치인이 되고 파서, 튀고 파서 완전히 관종이 된 인간을 국정원장에 임명을 해서 정말 최악의 국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문재인. 원운석의 국정원의 원운석 있죠? 뭐, 양지를 추구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한다는 식의 어떤, 내용들. 그런 원운석을 신영복 통일혁명당 사건이고, 이미 통혁당은 어떠한 사건인지,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했죠. 간첩이라고. 통혁당 사건이야말로 이 좌파들이 부인을 못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군대위라는 신분으로 대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킨 통혁당 조직원 신영복. 이 사람의 필체를, 이 사람의 그런 붓글씨로 원운석을 만든 것. 그것만 문제였습니까? 그야말로 국정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좌파 중에 좌파 정혜구라는 그런 성공회대 교수를 국정원 개혁의 무슨 뭐 그 책임자로 앉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좌파 중에 좌파 학자를 국정원 개혁의 책임자로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원의 모든 캐비닛 다 열어갖고 탁탁 털고요. 국정원 직원들 전부 다 노트 하나씩 다 줘갖고, 자, 지금부터 다 뿔어라. 너희들이 다 뿔면, 진짜 제대로 뿐 사람은 용서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를 밀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도록. 정말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뭐, 최악의 무슨 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윤거영이랑 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자 바로 그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무사가 밝혀낼 수 있는 게 바로 정보 유출이거든요. 군에 기밀을 유출하지 못하게 방첩 활동을 하는 것이 기무사입니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감사를 끊임없이 추구할 곳인 기무사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굉장히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누가 축소시켰다고요? 문재인이 축소시켰습니다. 온갖 음모론을 뭐 쿠데타를 했느니 뭐 했느니 해서 온갖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기무사를 해체시켰죠. 중앙 썬데이 기사입니다. 2011년 기사. 대북 공작. 남한 3,000명, 북한 250명 숙청된 98년이 분수령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대북 공작이 무너진 것이 98년이 분수령이었다는 뜻입니다. 98년 누구죠?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자마자 대북 공작국 소속 간부들을 전부 다 재택근무 명령을 시켰고 휴민트 인적정보를 맡은 대북 공작국과 대북 대공수사국을 조직 개편으로 없앴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이렇게 당시 이름은 안기부였습니다. 대제적인 물갈이 폭풍을 일으켰고 북한 파트를 전부 다 도륙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국정원 강제 퇴직자 모임 죄송합니다. 송영인 대표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98년 4월 1일은 국정원 581명 직원이 그대로 당한 날이다. 중앙정보부 때부터 29년 6개월째 근무해왔고 제주도 부 지부장이었던 그가 면직 및 재택근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일일 내곡동으로 항해하러 갔지만 총을 들이대는 방호요원에게 막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생물을 들이대고 휴민트를 담당했거나 블랙 요원들이거나 북한 공작을 했거나 이런 파트를 무참하게 없앴던 게 김대중 때부터였습니다. 이래놓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윤건영이가 뭐라고요? 자, 대북 공작관인 날 짓밟아 지난 정권이 휴민트 붕괴시켰다. 주간조선 기사입니다. 2024년 4월 28일자 기사고요. 정보사 예비역 대령 정규필 대령의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는 이분이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이었거든요. 근데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이분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북한 관련 파트 일을 하고 있는 이분은 화이트 요원이죠. 이 화이트 요원을 지금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북 휴민트 붕괴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된다. 대한민국의 3대 정보축이 무너졌다.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 2017년 문재인이 정부 출범하면서 국정원을 무너뜨렸고 2018년 기무사를 해체했고 문재인이 2019년 초부터 정보사의 군정보 휴민트 조직을 무너뜨렸다. 정보의 3대 축인 국정원 기무사 정보사를 붕괴시켜서 이렇게 요원들의 설 자리를 잃게 했다라는 게 이 화이트 요원, 평생을 화이트 요원으로 살았던 대령의 절규입니다. 그런데 윤건영이의 이런 표현에 표현이 무색하게 최근에 단독 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국정원 문정부 당시 휴민트 유출 의혹. 윤건영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문재인 당시 국정원 대북 공작국 소속 한 간부가 정보원 수십 명의 명단을 출력을 했고 명단을 출력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무단으로 출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밀들은 출력하는 즉시 발각이 되죠. 출력 자체를 못하게 기밀로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출력을 하면 당시 그러니까 출력을 못하는 단계가 되고 그것을 비밀번호를 넣거나 억지로 접근해서 출력을 하면 그것이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기사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의 발령이란 A씨. 대북공작 경험이 없던 A씨는 발령 직후 휴민트 정보원 수십 명 명단을 출력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민감한 정보인 대북공작망 관련 기록을 출력한 건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공교롭게도 활동 중인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이후에 발각돼서 북한에서 고사포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서버에 남은 출력 기록이 확인됐고 정보당국은 A를 조사했는데 A는 신기하고 관심이 있어서 뽑았다라고 대답을 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 마무리됐다. 윤건영에게 묻습니다. 이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었습니까? 2019년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입니다. 이자가 출력한 다음에 북한에서 활약하던 우리나라 우리의 공작원 절반이 휴민트 정보원 절반이 고사포로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정보 유출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슨 최악의 정보 유출 운운을 합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저 사람, 출력한 사람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제서야 지금 MBN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 이건 역시 씁쓸합니다. 이렇게 대북 정보원들이 갈기 찢기고 무너지고 처형당하고 하는 와중에 이렇게 되니까 김정일이 죽었는데도 당시에 사망을 확인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물론 제가 지난 정부의 일을 탓하면서 현 정부의 지금 이런 정보 유출 사건을 덮으려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정말 정말 최악입니다. 물론 윤건영이 말하는 그런 최악이 아니고 이 자체는 김대중부터 문재인까지 도륙을 했던 우리나라 정보 3대 축을 무너뜨렸던 책임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탓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보사와 관련된 기강, 국정원에 관련된 기강, 국정원이 이제 곧 9월달 전에 100여 명의 인사를 한다고 하니 제발 조태영 국정원장은 지난 박지원 같은 자들 또는 김만복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무너뜨린 국정원을 바로 세워주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